김영윤 TV입니다. 여의도 24시 박희석 기자님과 함께하는 총선 총력 분석. 오늘 제대로 씹어볼 사람은요. 예, 이게 뭐 분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또 이런 정당 내지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분석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제 채널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네. 이제 너무 이게 좀 큰 얘기, 너무 좀 심각한 얘기 이런 걸 하는 와중에 이제 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끔가다 개혁신당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이 만든 당. 그런데 이거는 좀 그렇게 가볍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뭐 이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그들과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그래도 현재 그 지지층이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40% 가까이가 지지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당에 대한 이 발언 자체가 너무나도 오만하다는 이런 비판을 자초할 만한 그런 얘기를 이 이준석 당의 천하람이 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천하람의 무거운 천하람의 가벼운 입으로 네.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천하람을 보면서 어떤 네. 생각을 했냐면 그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 갑자기 중앙 정치에 뛰어들어서 네. 언론의 패널로 돌아댕기면서 내부 총질 하면서 그런데 좌파 본성을 드러내면서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양당제에 가깝잖아요. 솔직히 삼지대가 조금 힘이 없을 없습니다. 때. 그러니까 천하람이 딱 보면 그냥 그 거대 양당에서는 반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정치색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좌파 진영으로 갔을 때는 매갈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와서 또 약간 이준석과 손잡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매력을 발산하겠다라고 한 것뿐 국힘하고는 전혀 스타일도 맞지도 않고 예.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예. 거죠. 잘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뭐 유일하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천하람을 칭찬할 때 잘 나갔다 이준석이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천하람이 이제 대구 출신입니다만 네.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거를 제가 봤을 때 소위 말하는 보수 또는 우파 성향이라고 볼 수가 없다. 없죠?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 출신인데 성향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 민주당에 이렇게 기웃기웃거려봤자 앞으로 한자리할 가능성은 애초에 없고 그래서 자기 처가가 순천인가 어딘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처가 순천에 가서 뿌리를 내리겠다 했는데 뿌리 내리겠다고 얘기한 지 불과 4년? 그것도 안 됐는데 지금 딴 데다 또 갔지 않습니까? 가려고 했다가 이제 비례로 갔지 않습니까? 대체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으로 한자리 하고 싶다는 욕심 스스로도 최근에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왜 비례대표 2번을 받았냐 얘기했을 때 저도 솔직히 사람이 욕심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이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개혁신당에 이것도 정당입니다. 원내 정당입니다. 거기 국회의원 한 4명 있지 않습니까? 원내 정당이라고 할 경우에는 공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월급 주고 국민 세금으로 그 정당에 지원금, 선거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공당에 지금 현재 선거대책위원장, 비례대표 2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하는 이 언사가 상당히 좀 불쾌하다. 아, 그냥 한번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말하는 게 영상을 여러분들이 네.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이게 띠꺼워요. 뭔가 말하는 게 약간 신사적이다라는 네.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뭔가 다 띠꺼워요. 네. 말하는 게 베베 꼬였어요. 그러니 이준석과 친구를 먹겠죠. 네. 어떤 식의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유승민 전 네. 의원의 네. 지원 유세. 네. 를 받고 있는 후보들이 있어요. 네. 그 국힘에서 공식적으로 지원 유세에 대해서 네. 제안하지는 않았고 그냥 개인의 선택으로 지금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그래도 내 잘났네 국민의힘에게 또 총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암튼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 유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갖고 이제 개인의 후보들의 요청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승민 대표를 불가촉 청민 취급하던 게 엊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게 네네네. 여러분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불가촉 청민으로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아니 그 불가촉이 아니라 유승민 천박해 천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냥 딴 당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뿐 관심이 없었을 뿐 그리고 지금 이 천하람이가 마치 국민의힘에서 유승민이가 뭐 우리가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유승민을 꼭 데리고 와야 돼 유승민한테 지원 유세를 부탁해야 돼 이랬던 것처럼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너무 그
한마디로 가증스럽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허위선전이다 이겁니다. 허위비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한테 그 어떤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야권에서 넘어왔다고 하는 체인저벨트 후보들 이런 사람들이 그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유승민을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유승민 지원 유세란 명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표심을 끌어올리는 건지 아니면 있는 표심마저 이탈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고 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게끔 하는 이런 발언들을 갖다가 하고 있다 그겁니다. 천하람이가.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 보면요. 유세 현장에서 지금 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고 있는 민주당에서 예. 국민의힘은요. 이조 심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당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 부도덕과 도덕의 싸움, 일반인과 범죄자의 싸움으로 가는 구도로 가야 되는데 유승민이 유세 현장마다 정권심판론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잠바만 빨간 거를 입었다 뿐이지 파란 잠바 입고 댕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단호하게 공식 요청한 적이 없는데 이제 천하람은 마치 공식 요청했다. 네. 이제 와서 표 떨어지니까 중도층 표 받아보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더 비겁하고 비굴하다. 그거를 심지어 또 꼼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꼼수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미 늦었다. 꼼수 쓰지 마시고 정권 심판 받으시라 말씀드리겠다. 예.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이게 국민의힘에 발을 담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또 젊지도 않습니다만 이 얼굴만 봐도 젊은 느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보다 상당히 나이가 어립니다. 네, 나이가 어린데 뭐 저도 뭐 어린 느낌은 없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어린 느낌이 안 듭니다. 아마 86년생이야 그럴 텐데. 아, 86, 7년생. 아,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이 자기가 싫다고 해서 그냥 나가면 되는 건데 그냥 뭐 불 지르고 침 뱉고 별짓을 다 하고 나간다고 그런 거는 별 극소수의 사람. 아, 그러니까 그 극소수 중에 이 사람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 우리 주변에서 별로 찾기 어려운데 개혁신당엔 꼭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언행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지금의 그 MZ세대라고 네. 할 수 있는 86년생인데요. 네. 드랍하고 나가죠. 이 상황이 싫다고 하면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나가면 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 천하람이나 이준석 같은 경우는 어? 왜? 불 지르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 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나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유승민 의원 부르는 거 이거 꼼수 쓰지 마라. 정권 심판 제대로 받아라. 이러면서 참 못된 말 합니다. 정치를 가장 못같이 하는 사람이 현재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정치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또 비난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고 이게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모?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럼요. 있는 발언인가?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를 하고 있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 개입을 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 농단을 했다. 지금 이거를 암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딱 하는 이렇게 행사발이 우리가 그렇게 딱 하는 짓이 좌파들이 어그로 끌면서 땡겨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남편이 다단계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 또 나왔습니다. 본인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을 본인이 법복 벗자마자 제대로 변호했죠. 네네. 이거는 윤리의식 도덕을 떠나서 이건 안 될 짓을 한 건데 이거를 신장식 조국혁신당의 비례 4번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박은정 검사 일은 남편과 엮지 마라 연좌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주구장창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는 김건희 여사를 끌어다 땡겨. 이 천하람이 며칠 전에 또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기에 동참한다 개혁신당도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서부터 시작된 이것도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된 그런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정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를 뭐 이상하게 한다 이런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같은 당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정치를 했다. 이거는 상당히 그 입증 책임이 있다고. 이거 변호사지 않습니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거 음모론을 모락모락 피우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 글을 읽은 좌파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과 함께 정치한다는 것을 네. 계속 심고 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여권을 겨냥한 특검법 모두 적극적으로 함께할 생각이다. 네. 한동훈 특검법에도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특검 사용에 소극적 필요는 없다. 아, 그래서 위험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그 얘기는 사그라들었지만 네. 불과 얼마 전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개혁신당 후보들과의 단일화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분명히 네. 이 사람들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총선이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이 승패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분명히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이준석과의 또는 개혁신당과의 뭐 합당? 통합? 이런 것들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통합을 안 하면 대선 때는 너무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유승민도 아마 지금 이렇게 다닌 그 선 지원 유세 다닌 그걸 명분 삼아서 다시 등판을 할 겁니다. 이런 깨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자들의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 더불어민당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거에 이제 관심을 쏟다 보니까 이런 이준석 당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자들이 내놓는 이런 언행들을 갖다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총선이 끝난 직후에 분명히 국민의힘 안에서 여기에 이렇게 호응하는 세력들이 분명 남아 있습니다. 이들과 무슨 통합이네 어쩌네 저쩌네 계속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독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그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개혁신당 비례정당 투표율 있지 아니 그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3% 또는 3% 미만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비례 의석을 한석 받을까 말까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생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당이라는 게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야 뭐 저기 코인 거래소에 한 5억 5천만 원 정도 그 돈이 있지만 그 돈 빼서 당 운영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거 보조금 받고 정당 지원금 받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분명히 그 당에서 먼저 그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친유승민계 또는 신유승민계 또는 친이준석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분명히 통합 얘기를 하게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선거에서 이자들이 했던 얘기들 이런 행동들을 다 기억을 해놓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신유승민계 네. 신유승민계의 꿈틀거림을 이번 총선판에서 조금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운운했던 그런 세력들이 신유승민계로 네. 부각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당내에 지지 기반이 없다고 보니까 새로운 구축을 위해서 쓰레기들 다 모아서 일단 덩어리를 만들 것이다. 여기에 언론 장난질까지 보태져서 또 우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뭔가가 생길 것이다. 저희는 지치지 않고 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들 방송 준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